금요일이다. 금요일. 근데 오늘만 버티면은 또 주말이잖아. 아, 잠을 별로 못 잤어. 꿈이 꿈? 뭐지?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계속 잤다 깼다 잤다 깼다 계속 잤는데 꿈을 한 다섯 개 꾼거 같아요. 하나 꾸고 깨고 하나 꾸고 깨고 막 이러고. 아, 뭔가 기분이 너무 별로였어. 꿈 내용이 좀 지저분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첫 번째 꿈이 지금 뭐야? 그 다, 원래 사람들이 꿈때 하룻밤에 잘때꿈한 7개 정도 꾼대요. 20개인가? 아, 몰라요. 기억 안 나. 어쨌든 꿈 겁나 많이 꾸는데 뭐 내용이 다뭐 터무니없거나 기상천외하거나 다 개꿈이거나 하고 깨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지. 그냥 뭐꿈안 꿨다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냥 꿈안 꾸고 잘 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꿈꾼대요. 근데 이제 아, 기분 나빴던 게 되게 뭐냐면 꿈내용이 일단 상황부터 기분이 나빴어. 내가 수배자가 됐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명 수배가 됐어. 약간 도망다니면서 살다가 가족한테는 안부를 알려야 될거 아니야. 내가 살아있고. 그래갖고 동네에 갔는데 아씨, 우리 엄마는 내가 수배자인 걸 몰라요. 그래갖고 봤어. 그래서 봤는데 이제 내가 형수석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내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름을 크게 불러서 다음에 막 쳐다보잖아. 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 엄마가 자식을 보면 반가운 게 너무 당연한데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깨가지고 아씨 내가 난 도저히 내가 막 되게 착하게 살진 않았어도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고. 그래서 좀 별로였고. 그 다음에 한두 개인가 더 꿨, 두 개인가 또깬 다음에, 꾼 다음에 또 깼는데 기억이 이렇게 많네. 마지막 꿈은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쌍둥이 아빠가 됐어. 여자애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쟁이였고, 하나 쟁인이었어요.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귀여웠어. 아무튼.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꿈을 기억나는 꿈은 한 다섯 개를 꼭 깨니까 6시 반이 됐어요. 근데 내가 잠든 게 1시였거든. 그 꾸는 동안도 이렇게 푹 자지 않았겠죠. 뒤숭숭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지금까지 깨 있는 거예요. 아씨, 그냥 뭐좀 별로야. 아무튼 지난 시간에 수동태 했죠. 오늘 할 거는 좀 빡세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보고 볼 건데 어쨌든 내일 테스트 이거를 읽어봐 주십시다. 해석을 참고해서 다음 문장들 영자 선택. 그대로 창문을 깼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들이 깼니? 하고 이거 물어보는데 그들이 깼니? 그 창문이 그들에 의해서 깨졌니가 아니죠. 이거는 능동으로 써야 되죠. 수동태라고 무조건 수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Did they break the window? 이거 능동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은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 모르죠? 지금 BTS를 쌍싸먹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죽었어. 근데 잘 알려져 있어. 근데 지금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것도 지금은 이제라고 현재 완료가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지금도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 써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가 아니라 원조로 써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마이클 잭슨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 마이클 잭슨이 지금 왜 없는 요거 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너무냐 써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알려져 있어. 그냥 잘 알려져 있어. 근데 누구에게 two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이거 뭐 all around the world 아니면 뭐 people in the world, people in the world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is known to를 썼는가 못 썼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괜찮아. 자, 그 종이 비행기는 플레인트에 의해 날려졌다. 자, the paper airplane 이거 좋죠? 혹시 뭐 쓸까요? 종이 비행기 the paper airplane was flown 과거기 때문에 was PP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한 사람 by plate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욕조는 mouth to 이라고 보세요. 이게 욕조입니다. 그냥 to 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욕조는 그 목욕을 하는데 쓰는 그 욕조는 이 욕조는 가득 차 있었어 과거형이죠. 그래서 was filled 뒤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거는 with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눗물과 함께 자 가득 차 있었다. 바로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with를 넣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전체가 with 써주는 경우 되게 많죠. was disappointed with, was pleased with, was satisfied with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편지는 일본어로 쓰여져 있다. 편지형이네요. 그러면 the letter is written in Japanese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전치사 D가 채워주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무엇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근데 스터디 코딩. 코딩이 뭔? 코딩이? 그 프로그램 짜는 거야. 그거 가지고 나는 코딩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 보면. 그래서 나는 코딩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전치사 in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 무엇에 놀랐다. 무엇 무엇 때문에 놀랐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놀랐어. Be surprised at the news. at을 써주는 게 기본이고요. 뭐 with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이해가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정식의 at을 한번 개발해줘도 되고요. While disappointed with him. 그는 너는 왜 그에게 실망했니? 한번 물어보겠죠. 아까 있는 것처럼 여기 with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TS는 잘 알려져 있다. As it goes on, 무엇 무엇으로서 잘 알려져 있다.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거 지금 as가 들어가 있는데 as 넣어줘도 되고 for를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무엇 무엇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뒤에 왜 알려져 있는가 그 이유를 쓰던가 아니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로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써줘도 괜찮아요. My mother is worried. 우리 엄마는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밤새 켜져 있는 선풍기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 지난 시간에 그거 했죠. 선풍기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능동 문장을 4형식 또는 3형식으로 변형시키는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스팀은 받았죠. 보내신 걸 받은 거죠. 이 워드 센터는 보내줬다가 아니라 받은 거고 나타샤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여기서는 워드 센터 여기랑 여기랑 똑같지만 여기 워드 센터하고 여기 워드 센터하고 똑같지만 스팀은 받은 거고 이 메시지는 보내진 거죠. 스티븐에게 나타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장은 진이라고 해도 되고 장이라고 해도 되고 장은 나에게 사줬어. 이 커피를 사줬다. 근데 주어가 돼서 커피로 왔네. 이 커피는 구매가 된 거죠. 나에게 구매가 되었어요. 아, 장에게 해서. 그 다음에 나는 고르곤졸라 피자를 너에게 요리를 해줄게. 고르곤졸라 피자는 당신을 위해서 요리가 될 거야. 뒤에다가 by me 이거 써줬어도 되고요. 근데 너무 뻔해가지고 생략이 됐어요. 그 다음에 he begged me one 그러면은 1달러는 구걸이 된 거죠. 나에게 그에 의해서 나에게 구걸이 되었다, 간청되었다, 요청되었다, 부탁되었다 다 상관없어요. 자, 요거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일단 90쪽 여기 내용 먼저 봅시다. 이걸 본 다음에 이제 구걸을 해야 될 텐데 아 맞다 이거 표기해야 되지. 여러분들 데일리퀘스트 지금 품고 제가 시점 된 거 먼저 확인해볼게요.
이거 정답지 버릴 거니까. 정답지 이거 버릴 거. 그러면 이거 바로 써야지. 지금 영상 처음이지? 지난 시간에 들어왔잖아? 익숙해진 다음에 그거를 보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90쪽에 보면은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 원래 누가 해? 저 소속가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온다. 이거 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what은 안 오면 이렇게 쓰세요. what은 선행사 없음이라고 쓰세요.
빼고 모든 관계대별상의 선행사가 있는데 왓은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지금 보면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도 지방하는데 이름을 보면은 이게 뭐래? 대명사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지가 혼자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관계대명사가 보인다? 아 그럼 여기 문장 두 개가 붙어있는 거고 거기서 명사 하나가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혼자 관계대명사라고 해가지고 나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나는 명사 역할도 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지금 봅시다.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아. 그리고 he is a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남자를 알아. 그는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야. 집중. 나는 그 남자를 알아. 그는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이 두 개네. 여기서 한 문장, 여기서 한 문장 이렇게 문장이 두 개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I know the man. 첫 번째 문장은 똑같아 이어졌어. 그 다음에 보니까 Who is a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가고 있네. 지금 he 부분하고 who 하고 he가 who로 바뀌었죠. 그리고 점이 두 개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됐어. 원래 두 문장을 하나로 이으려면 나는 그 남자를 알아. 그리고 그는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원래 봤을 때는 하나로 이을때 and he 이렇게 갔겠죠. and he is very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갔을 텐데 and he를 뭐가 지금 하냐면 who가 and하고 he하고 지금 둘 다 지가 다 한다는 거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who가 지가 혼자 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 이해됐나? 전 관계대명사 who라는 놈이 and라는 접속사하고 he라는 대명사를 자기가 두 개를 다 한다. 밑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who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선행사라는 거는 지금 여기 선행사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명사라고 생각해주면 돼. 선행사라는 거 그 말을 먼저 보면은 선 앞에 오는 말인가 뒤에 오는 말인가 먼저 온다는 얘기야. 행 갈 행자 써가지고 먼저 가는 사는 무조건 말이죠 영어에서. 그래서 먼저 오는 말이란 뜻인데 그냥 앞에 있는 말이란 뜻이야 선행사는. 근데 그게 무조건 명사라는 거죠. 앞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말은 무조건 명사인데 그 명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선행사라고 부른다. 다시 왓을 제외하고 지금 왓 안 된다고 써놨죠. 관계대명사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불러준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행사라는 말을 보면 그냥 무조건 다 명사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여기도 지금 여기 지금 나는 이 책 보면은 이런 거 볼 때마다 가끔 속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급 개그라서 내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를 찾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네! 관계대명사 앞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초반 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놈이란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요 놈의 선행사라는 얘기를 지금 이 꽁트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내가 수업을 하려고 지금 개그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힘들죠. 고등학교 막 극한 직업이죠. 어쨌든 자 지금 선행사 그러면 앞에 오는 말이 the man 요게 사람이었잖아요. 그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선행사가 사람이죠. 키가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who를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요 얘기 이따 또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which라는 게 있죠. which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닌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그냥 사람이 아닌 경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냥 사람, 사물 이렇게 뭐 구분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집에 에어비앤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데 얘를 왜 사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사람이 아니면 그냥 다 위치라고 써주는 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미 has a puppy. 유미는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it is very cute. 그것은 매우 매우 귀엽다. 여기서 말하는 it이 a puppy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원래 이
유미교수 A4P의 첫 번째 문장, 이리즈 베리큐트 두 번째 문장에 가고 있는데 이어주려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엔드를 넣어줘야 되겠죠. 유미교수 A4P의 and it is very cute 이렇게 가줄 텐데 지금 and하고 he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후가 된 것처럼 여기서도 and하고 and하고 it하고 합쳐지면은 which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You mean has A4P which is very cute 이렇게 가면은 and하고 it하고 없어지고 그냥 which만 가운데다 넣고 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다음에 that 여기 보면 who나 which 대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인간으로 그냥 다 됐으면 되겠네, 그렇지? 그냥 who나 which랑 구분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who는 사람인 경우에만 쓴댔고 which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쓴다고 그랬는데 그냥 됐으면 되겠네, 그렇게 되는데 that도 약점이 있어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근데 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목표 바로 적을 거인데 거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후하고 위치는 대시 둘 다 땡빵 칠 수 있다. 그냥 둘 다 바꿔 써도 된다라고 일단 지금은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A will 고래는 is the only mammal. 메모리라는 것은 포유류라는 뜻입니다.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이제 나오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알에서 깨어나거나 혐꼬새가 아니지만은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길이는 조금 많이 짧지만 무게도 가볍고 그런데 고래도 새끼를 낳으면은 고래 뭐야 엄마 고래랑 모습은 똑같다는 거 생긴 건 똑같아.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야. 포유류 유일한 포유류인데 어떤 포유류냐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포유류다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넷이라고 가 있네. 아까 봤어서 관계대명사가 이미 미리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원래 문장이 어딨을까 지금 추리를 해주면은 A will is the only mammal 하고 점으로 끝났을 거야. 그 다음에 and A will이니까 한 마리네요. 그러면 it lives in the sea 이렇게 갔겠죠. 다시 A will is the only mammal 끝. 두 번째 문장은 and it lives in the sea 이렇게 가졌을 텐데 and하고 it하고 얘를 관계대명사 that으로 또는 여기서는 which로 써도 괜찮겠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was the very man 그는 바로 그 사람이야. 여기서 very가 매우 또는 엄청 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very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 앞에 올 때는 바로 그 아니면은 매우 그냥 바로 그 일단 그것만 이 정도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was the very man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야. the man 이라고 써는 건 똑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효린이의 비밀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는 원래 문장은 and he knew 이렇게 갔겠죠. and he가 관계되면서 that으로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됐으면은 밑에 문장 이제 문장 보는 거 있죠. 그거를 먼저 지금 합시다. 봅시다. 나는 성실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I want to marry a man. 나는 어떤 여자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다. 이렇게 원래 가졌을 거죠. 근데
요거 두 개를 붙였으니까. 자, 지금 선행사가 보니까 얘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후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후하고 미시하고 둘 다 통칠 수 있는 넷을 넣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걔는 엄청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둘 중 하나 또는 뒤에 is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을 봤다. I saw a boy.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놀고 있었다. 이거 가주면 되겠죠. He was 일 거고, 여기에는 who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tha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해리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저것은 내 강아지다. That is my puppy. 근데 지금 보니까 선행사가 내 강아지네. 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은 which 또는 that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 어디 위에 앉아있어. 해리의 leg, 해리의 무릎 위에 앉아있네. 뭐 세 칸인가? 그러니까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세 개네. 그러면 현재 진행형 서술이 맞겠네요. 앉아있네. Is sitting. 그러면 that is my puppy, which is sitting, 또는 that is sitting on Harry's lap.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요. 이제 옆에 문제를 풀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뭐야 자료 하나 보고 합시다. 자, 관계사 여기에서는 지금 관계의 대명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관계 대명사를 배우고 있고, 관계 부사 여러분들 저희가 문법 시간에 관계 부사 배웠나요? 배운 적 있나? 없나? 없나 봅니다. 그러면 대명사만 할게요. 그래서 관계사라는 거에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관계 대명사만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두 개가 합쳐진 것 하나로 관계 대명사가 저 두 개 역할을 둘 다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관계사의 종류에는 의문사가 들어가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었죠. 육하원칙 할 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인데, 여기서 위치라는 게 들어가고요. 아까 사람이 아닐 때 써주는 거 위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후하고 왓하고 위치 여기 플러스 넷까지 포함돼가지고 요거는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쟤네 넷은 관계 부사라는 놈인데 요거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요 표가 있어요.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이 90쪽 어딘가 혹은 89쪽 앞장에다가 써줘야 돼요. 이거는 한번 받아 적어줘요. 그럼 그거 중에 나중에 더 보기 쉬울까요? 그래서 이 표를 다 쓴 친구는 우리 지금 90초 수업을 한번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게 쓰였는지 한번 눈으로 봐. 우리가 후하고 위치하고 넷하고 한번 했죠. 보니까 그것들은 이 표에서 지금 보니까 한 줄짜리는 어떤 거예요? 주격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격, 목적격, 소용격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 말고 두 번째 문장에서 아마 첫 번째 예문이 지금 내가 기억나기로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리고 he is 뭐 famous, famous soccer player였나? very famous였나? 아무튼 그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he 요게 he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he and하고 he하고 없어졌잖아요. 그 he가 다음 문장에서 주어였는가? 목적어였는가? 소유격이었는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he가 없어졌네? he가 그 문장에 주어였잖아. 그러면은 아 앞에 선행사가 the man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 주어였네? 사람이고 주격이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who를 써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 위치 나오는 거. You will have a puppy. It is very cute. 첫 번째 문장에서 선행사는 a puppy였고 사람이 아니었네? 그리고 it is very cute였는데 it 그것은 주어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거에서 주격인 거 위치를 그 자리에다가 넣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 will have a puppy. Which is very cut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선행사 포함 what 요건 아까 얘기한 거죠. what인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다라고 아까 써줬잖아요. 근데 왜 포함이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what에는 선행사가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럼 선행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what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선행사를 따로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호를 봐보지. 내가 편의점을 차린 다음에 은호를 알바로 썼어. 이렇게 주면서 계약서 쓰면서 은호가 그러면 저 얼마 받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너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줄 거고 거기에는 보너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너스를 따로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포함이 돼서 안 준다는 얘기야.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선행사를 앞에다 따로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얘기야? 안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생략되는 게 목적어인 경우에 who나 whom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목적어가 뒤에 그 생략되는 그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에 예를 들면 I know a man. 나는 남자를 안다. 그리고 many people know him too. 그러면은 나는 그 남자를 안다. 많은 사람들도 그를 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나는 그를 안다. 그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를 안다. 그 하고 그거 겹치죠. 근데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를 아는 거니까 뒤에 문장에서 생략되는 게 목적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후 아니면은 whom을 써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예문보다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기 보면은 체크지를 바꿔요. 뭐야? 관계대명사 완전히 보죠. 방금 여러분 받았은 표가 여기 있어요. 자, I know a man and he is my neighbor. 나는 어떤 남자를 알고 그리고 그는 나의 이웃이야.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관계대명사 만드는 게 선행사가 이거고 접속사하고 요놈 위치 겹치잖아요. 의미가 겹치잖아요. and하고 he를 없애버린 다음에 who를 넣어주면 되겠네 아니면 that 넣어주면 되겠네 이제 대충 알겠죠. 그래서 요거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있는데 이거 고등학교용이라가지고 저거 지금 어려운 용어 나왔죠. 접속사가 붙어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랑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겹치는 명사를 찾아. 나는 어떤 남자를 알아. 어떤 남자하고 그는 같은 놈이지. 둘이 같은 놈이지. 찾아. 종속절에서 접속사가 붙어 있는 그 절에서 겹치는 명사 요놈이죠. 그리고 접속사를 생략을 해줘. and하고 이를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명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또는 주어인가 목주어인가 소유격인가 그걸 따져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고 주격이네? 그럼 저렇게 찾아주면 지금 who를 써주면 된다라는 걸 또는 that을 쓰면 된다라는 걸 우리 이제 알죠. 그래서 찾아 who하고 that을 who 아니면 that을 저기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고 주격이고 찾았으니까 who를 넣어주면 된다 아니면 that을 써줘도 괜찮다. 그래서 I know a man who is my neighbor 이렇게 봐준다는 거고요. 번개대고사는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배운 걸 가지고 91쪽에 91쪽인가? 91쪽이죠.
91쪽에 홀수 문제를 하나 봅시다. 하나를 홀수 문제 나 봅시다. 선생님. 어. 아니, 좋아. 어, 맞다. 아니야, 이거는 선회사에 맞춰가지고서 근데 온 선회이잖아. 그럼 이거 원래도 원래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 아이노의 꿈에 나서 어떤 소녀가 나? 그리고 그는 나로부터 공화국에서 왔겠지. Came from? 이런 거 쓰지 않을까? 아니면 be from으로 쓰든지 came from으로 쓰든지. 그래서 I came from Korea라고 쓰던가 아니면 I am from Korea 이런 식으로 쓰던가. 그래서 둘 중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되죠.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원래 두 문장이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지금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한 나는 그거 이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합쳐야 되고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시 아니라 this is 이렇게 가져야 되고. 지금 뭘 쓰네? 왔을 수라고 되겠네? 내가 없는데 응 그렇게 쓰면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왔을 선에서 어떨 했지. 와 나 때 명소가 있나 없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져. 상품 내 상추하는 정비공이다 이걸 오셔서 아니 안 그래? 정비공 더 좋네. 어, 백현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야? 백현이 정비공이 사람인가? 아닌가? 어? 어, 스페인데. 조민들. 삑스러. 삑지에? 큰 버스. 들. 삑? 버스 들입니까? 버스지? 그 다음에 집 어떻게다라는 무조건 A 써줘요. 집 어떻게다라는 A 꼭 써줘요. I am a teacher 해야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하고 있어. 그 수동태 했다고 씨 원리즈 야 수동태를 쓸 거면은 원리즈 원티드 방송이잖아요. 아니 내가 원한다 그냥 I want to 그걸 써주지. 아 그래요. 네. 직업 왔다가는 무조건 A 한번 써줘야 돼. 아 네. 공부. 근데 이거를 전공할 때 그럼 이거 봐봐요 바꾸면 되지. 바로 컨트롤드 오케이. 그렇지. 지금 앞에다가 A 써줘야 되고 할 소년이니까 그 소년이 아니지 A 보이지.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 같이. 버스 드림. 버스 이스 넣어주고 그거는 더 뺄까. 원 이스 원투 원투. 이거 자 이렇게 주원해 동사 있어. 이것이 원하는 것인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러면 아이고를 잘 써줘야 될 거고 정신 차 이거 어떻게 애그라 마실 수 있는 거야? 어? 아 예쁘니 이제 이거 그래도 좋은 수 있었어요. 일어났는데 이거 물 마시고. 안 괜찮은 거지. 네, 괜찮았어. 이거 직업 앞에 나가면 어나 와 써줘야 돼. 전부 인쇄 픽스는 고쳐지는 거야? 수동태로? 네, 전기공이 버스를 고치는 거야? 아니면 고쳐지는 거야? 픽스는 고쳤었던 저번에? 그냥 픽스이지. 자 봅시다. 지옥에다 꺼내세요. 고쳐서 완벽하게 쓰는 사람밖에 많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 맞아요. 어려워가지고 처음에 할 때 조금 걸려. 시간이 걸려. 일단 먼저 보면은 나는 알아. 할 소견을 한다. 요게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는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알아. 한 소년을 알아.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A 고에 왔네. 사람이죠. 그러면은 to로 넣어준다는 거죠. 아니면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 어디에서 왔대. came이라고 쓰든지 아니면은 뭐 is라고 쓰든지 came이라고 쓰든지 상관없어. from South Africa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I know a boy who is 아니면 who came from South Africa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가 내려왔을 때 관계대명사 위에 뒤에 지금 동사의 수의 일치 또는 수의 일치 요거를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른 거 나와 그렇게 썼는데 얘가 이거 하는 거죠. 결국 여기 들어가는 동사도 얘한테 맞춰준다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도 선행사한테 맞춰준다라고 보면 선행사가 한 명이네, 하나네. 그러면 얘도 단수로 써주는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의 삼촌은 나의 삼촌은 정비공, 그리고 그는 수리한다 큰 버스들.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래가지고 나의 삼촌은 정비공이야, A 메카닉. 이렇게 일단 먼저 써줘. 그 다음에 훅 아니었는데 자, 한 명이네요. 한 명이네. 여러 명이 아니죠. 그럼 고친다라는 이 동사를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나? 단순히 big is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큰 버스는 big bus is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관계대명사적이죠.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거,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좀 이따 이거 뒤에까지 수업을 해보고 시간이 된다면 이거 한두 번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것은 앞장에서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일단 답을 먼저 쓸게요. This is what I want. 이거야. This를 it이라고 써도 되냐고? 네. 아, 문제 없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행사가 있는데 아까 그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먼저 바로 나오는 한 소년이라는 선행사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what이라고 선행사 아니 관계대명사를 줬는데 얘는 선행사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what I want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야. 자,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죠. 아까 여러분들 표 썼을 때 그거 후하고 위치하고 네트하고 거기 봤을 때 그거 전부 다 무슨 격이라고 얘기했어? 주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에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봐줘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주어가 여기 있고 생략된 건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what을 뒤에 절에서 목적어를 대신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책에는 지금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나와요.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표를 먼저 받아 쓰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what 뭐 주어 동사 아니면은 what 그냥 동사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목적격일 거고 지금 여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주격이 되겠죠. 얘는 목적격, 얘는 주격이 되겠죠. 그리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또는 만약에 생략된 경우에 없어. 그냥 그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거 써줍시다. 일단. 레이드는 나에게 아주 튼튼한 자전거를 사주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은 원래 좋아하는 레이드이고 사주었다 자전거를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은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이거는 따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은 사주었다 과거기 때문에 보트로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4형식으로 쓸 건지 3형식으로 쓸 건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로 합시다. 3형식으로 합시다. 3형식으로 쓸 거면은 저거죠. 4형식으로 쓸 거면은 받는 놈 여기다가 미를 먼저 쓰던가 아니면은 3형식으로 쓸 거면은 전치사가 받는 놈 앞에 붙어야 되죠. 보시니까 사준 거니까 전치사 뭐가 붙어야 되지? 품인가? 뽀미인가? 모금인가? 뽀미가 되겠죠. 뽀미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 튼튼한 자전거인데 이제 A 바이시클까지 한번 써줘야겠죠. A 바이시클 써주고 그 다음에 선행사는 지금 보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러면은 위치 아니면은 맷 이렇게 써줄 것이고 is 아주 튼튼한 very 튼튼한 아 strong이라고 주었네 strong 이렇게 써주면은 그래서 both me a bicycle which is very strong 하지만 쓰면은 요거는 4형식이 되고요. 요렇게는 4형식 made both a bicycle that is very strong for me 이렇게 가주면 얘는 3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둘 다 쓰세요. 꼬미 괜찮아. 전치사고는 어디 있어도 크게 한 거 없어. 자, 나를 좋아하는 그 여자는 농구 선수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거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 남자죠. 그 남자는 농구 선수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좀 해줘야 되죠. 걔가 좋아해 나는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그 남자 너나 is a basketball player. 네,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농구 선수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네. 또 and then 그리고 뭐 라이슨이라고 쓰든 아니면 진하게 가고 싶은 러브슨이라고 쓰든 요렇게 그 남자는 농구 선수이다 그리고 걔는 나를 좋아한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92쪽에 홀수건 푸세요.
나는 자전거가 있다. 뭐 이런 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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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래서 어, 바이스컬. 어, 그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바이스컬이니까 품과 위치인가? 위치 그다음에 위치 is or 그것은 나이가 선다가 아니네? 시점은? 있었는데 그것은 나이가 서 이러면 둘다 헤드 뭐지? 나한테는 강아지가 한 번 때 되면 늙었다 이렇게 하면 위치 25줬을 거 아니야? 위치 25 오래된 거 나이가 오래된 새거 말고 옛날 거 얼마나 오래된 거 아우 그치 올드스가 되지 뭔데 부르나가 그 양으로 뭐 부르나가 뭐예요? 잠깐만 콜 아 뭐지 투표이잖아 투표이지 좀 막을 썼네 어 투표이지 뭐 쉬우지 쓰면 돼 너는 왜 났어? 왜 났어? 조금씩 풀려니까 원 오브 틀면 세 명 셋 중에 하나
봅시다. 나는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같다. 나는 가지고 있어,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I have a bicycle. 이렇게 써주면 저 자전거 하나 있는데 그리고 끝났어. 자,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는 사람인가 사물인가 먼저 봐줘야 된다 했죠?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of, that을 써도 괜찮은데 여기서 which 쓰라고 많이 줬기 때문에 that을 쓰면 안 되겠죠. Which is old. 나는 자전거가 하나 있고 그것은 나의 같다. 이거는 이제 어제 쓴 어제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 나이가 썼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 이거 영화 제목이에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거 네이버에 그대로 찾으면 나와요. 근데 공포 영화 제목이라서 여러분들 아직 볼 수 없어. 빨간색 무서운 거 사람 중에 있는 거 야한 거 다 봐요. 어쨌든 그런 건데 자 나는 알고 있어. 뭐라냐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이게 통째로 목적어가 됐는데 지난 여름에 이거는 이제 부사로 알려주고 네가 한 거야. 근데 뭐 한 일? 근데 what을 줄어 되네요.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되죠.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얘는 부사로 빼주면 되고 할 거 없어. 자, 나는 알고 있었다가 아니죠. 나는 지금 알고 있어. 그리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여기에서 what you 예전이죠. 지난 여름이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Last summer.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를 보면은 주어하고 동사가 있네. 근데 뭘 했는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써줘야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5번대로 쓸게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나를 불렀던 그 남자는 일본인이었다. 그 남자는 일본인이었어. 그리고 걔는 나를 불렀어. 그가 불렀어. 나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남자 일단 먼저 써줘. 그 남자. The man was it. 이었다기 때문에 과거로 간 거죠. The man was Japanese.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행사가 뭐야? 여기서 선행사 Japanese인가? The man인가? 그가 날 부른 거야? 일본인이 나를 부른 거야? 걔가 일본인인 건 맞는데 일본인 전체가 나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 남자죠. 그 남자. Who called me?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먹었어? 그러니까 그 칼들 내 앞에 있으면 잠깐만 요게 요 위치로 가. 요게 더 낫겠다. 이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who called me was Japanese. 요게 더 낫겠어.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맞다. 그게 더 낫겠다. 그게 더 낫겠다. 그 다음에 who called me was Japanese. 나는 신발 두 켤레를 샀어. 그리고 신발 두 켤레 이거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하네요. 그것들은 용어이다, 검은색이다, 옷이다. 그리고 I bought 신발 두 켤레. Who 좋네. Pairs of sho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which are of the 검은색 black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다음에 9번에
이 사람이 그 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그 남자니? 어, 요거 딴 소리인데 여러분 그 돌 모으는 거 어, 요거 수석이라고 어, 그 취미 중에 수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이거 진짜 진짜로 돌을 모아요, 이 사람은. 보통 아저씨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돌 진짜 있었거든. 어항이나 뭐 그 실내 수족관 이런 거 있지. 거기다가 돌을 전시해놔. 아니면은 선반 같은 거 거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막 밑에 받침대까지 따로 팔아. 그래갖고 돌 받침대 위에다 돌을 놓고 그걸 겁나 귀하게 모셔요. 돌 모으는 거에 그 뭐냐 꽂히면은 이제 끝이 없어. 집이 그냥 돌로 가득 차요. 방 하나가 그냥 돌방이. 끝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낚시나 뭐 그런 거랑 비교할 게 안 돼. 그냥 어디서 보면은 그 돌 보면 다 그냥 주워. 누만 하고 그렇게 주워가지고 그냥 TV 위에다 올려. 누만 하고 주워가지고 막 저기 뭐냐 그 베란다 문 열었다가 그리고 그거 너무 크다고 막 옮기면은 큰 애 난다고 돌 함부로 막 만지면 어 진짜 돌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아, 사람은 집이 아무리 큰 집을 사도 반 이상이 그냥 돌이 사는 공간이네. 큰일 나 진짜 못 빤 거 없어. 돌만 밖에 없어. 사진이 모으겠어. 아니야 나는 어 나는 아니야 내가 모으는 거 아이언맨 밖에 없어. 아이언맨. 자, 이 사람이 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그 남자니? 그러면은 일단 이걸 먼저 빼. 이 사람이 그 남자니? 하고 물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자니? 하고 물어보는 건데 질문형이니까 이걸 앞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어 그는 관심이 있니 돌을 모으는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돼. Is it 이 사람 this man 그 남자 이거 힘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Is this man him 이렇게 물어봐 주겠죠. 근데 여기다가 후 관심이 있다 이제 그냥 뒤에는 안 들어 써도 되죠. Is interested in 그래서 in rock quality라고 했네요. 바위 모양이 친구는 다른 자 넘기고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문제를 내놓고 여기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후에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표 받아 적은 거에서 아까는 주격이라는 걸 봤었고 이제 거기 두 번째 아까 표 한번 다시 봐. 이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는 목적격이라고 써 있고 마지막 장의 줄에는 소유격이라고 써 있죠. 소유격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서는 후즈라는 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후즈에다 한번 통감 좀 주세요. 색깔로 목적격에 후 아니면은 뭐 훔 이렇게 써 있는데 어 다른 책에 보면은 막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 후 아니면은 훔 둘 다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후훔 둘 다 되기 때문에 저거 내가 쓴 거는 거기다가는 그냥 쉼표를 따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책을 돌아가서 93쪽이죠. 돌아가서 목적격으로는 사람일지 사람일 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일인데 목적격으로는 후 아니면 훔을 사용한다. 근데 훔이 공식이고요. 훔은 쓰다 보니까 표준법표 뭐 그냥 허용하게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중국집에서 그 먹는 까만 음식 이름 뭐죠? 어 그거 원래 표준어가 자장면이라고 말아. 어 알아? 어 오 얘 똑똑하다. 어 근데 사람 세상에 그 대체 그 누가 이거 야 우리 자장면 먹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 그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하도 자장면이라고 써놓고 해놓은 발음을 짜장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표준어가 된 거예요. 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후미 명식인데 사람들이 하도 후후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후도 써 하고 들어오고 써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is is some I love him. 톰하고 힘 없게 없죠. 자 지금 보니까 This is Tom. 그리고 아 얘가 톰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And I love him. 이렇게 하셨죠. 자 관계대명사가 아까 처음 봤을 때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고 했어. 그 다음에 뒤에 대명사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겹치니까 의미가 겹치니까 둘이 봐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봐줘야 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봐줘야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힘이 목적어예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This is Tom who I love. 그리고 요거 아까 썼던 거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그거랑 구조가 똑같죠. What you di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what you did 그거 쓸 때 그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었고요. 구조가 똑같죠. 뒤에 주어 동사 거잖아. 얘가 사랑한데 누굴 사랑하는지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잖아. 이 목적어를 얘가 대신한다는 거. 왜 다 처음 듣는 눈빛으로 굉장히 곤란해. 그래서 또 문제 풀려고 안 했지. 소유격 푸즈를 사용한다. 근데 소유격은 좀 특이한 놈이야. 얘는 소유격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이 됐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생략이 됐었죠. 근데 소유격일 때는 아무것도 생략되는 게 없어. 소유격일 때 생략되는 게 없어요. I know Tom. His father is a songwriter. 나는 톰을 안다. 그의 아버지는 작곡가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I know Tom. 여기는 첫 번째 문장 오케이, 그대로. 그 다음에 father is a songwriter. father is a songwriter. 지금 보니까 and하고 his 요게 지금 후지가 됐죠. and하고 his가. 그래서 소유격이 돼. 소유격 his 그의 아버지다. 그의 아버지다. 근데 주어는 그대로 있어. 보어도 있고 보어 있고 뭐 동사도 있고 생략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his 소유격이 합쳐지면은 부수가 된다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애들은 원한다. 뭐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고 쳐. 그리고 그 스포츠카의 색깔은 노란색이야. 범블비처럼 노란색이야. 범블 같은 그 노란색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고 쳐요. 근데 소유격 지금 보면은 자 스포츠카 그리고 그것이죠. 그것 요거 전체가 아니라 그것이란 말이야. 그 스포츠카의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바꿔줄 때 and want to buy 뭐 a 스포츠카 어떤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해. 그리고 그것의 색깔은 노란색인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한다. 이렇게 가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소유격은 조금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엔간하면 얘는 그냥 다 받아 쓰세요. 자 위치 목적격과 소유격 이렇게 가는데 위치는 아까 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후가 주격 목적격 둘 다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위치도 주격 목적격 둘 다 된다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she has a beautiful house. 그녀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지금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졌네. 이거 위치가 대신해준다. 그리고 이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전치사의 목적의 경우 다른 것 같이 쓸 수 있다. 여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단 봅시다. This is the house. 이거는 집이야. 이거는 그 집이야.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었던 그 집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 안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원래 이 문장이 이렇게 됐겠죠. This is the house. 이거는 그 집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것 그 집 안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이인이 여기 있었던 이시 랜드하고 엮여가지고 위치로 이렇게 갔을 것이고, 근데 이 위치는 저 속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집을 대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 안에서 아버지가 그것 안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냐? 이인 이슬 그냥 앞에다가 보내버려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이 위 관계되면서 앞에 붙든 그냥 맨 끝에 전치사만 남겨놓든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하고 인하고 동그라미 쳐주고 둘이 같은 거라고 일단 표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소유격 후즈하고 또는 오브 위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후즈 쓰는 거랑 오브 위치랑 여기에서는 그건 바꿔줄게요. 자, 그녀는 돼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것의 꼬리는 매우 매우 짧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쓸 때 뭐냐 오브 더 피그 돼지의 소유격이 후즈로 그냥 바뀌었었잖아. 그랬는데 오브 위치를 쓸 때는 그녀는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것의 꼬리는 짧다. 그녀는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것의 꼬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주어의 위치가 주어의 위치가 달라요. 후즈가 쓸 때는 주어 앞에다가 후즈 주어 그리고 주어 오브 위치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 얘는 뒤, 얘는 앞에다. 요것만 써도 돼. 옆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후즈를 더 많이 써요. 오브 위치는 귀찮은데. 관계대명사에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거 생략하는 이거 우리 독해책만 봐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라고 내가 필기 몇 번 해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 관계대명사 내 아니면 위치 이거 내가 괄호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냥 체크만 말로 따로 안 해더라도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있을 거야. 그런 거는 명사조 속사 넷 아니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넷 또는 위치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되어 있는데 명사 전치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몇 개 있어. 명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사 플러스 전치사로랑 ing 현재 분사 p 과거 분사 이것들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죠.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된다 되는 형태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한 중3? 그쯤 되면 중3 고1? 그쯤 되면 이거 문제 나와요. 여기까지 쓴 친구는 밑에 문제를 다 풀면 됩니다.
상황을 이렇게 지금. 네. 그러면 히즈는 무슨 표현? 주어격이야? 목적격? 어떤 표현? 히즈? 그를? 어? 아니, 아니, 죄송해요. 목적격이면 그를? 이라고 했겠지. 네. 그의 아버지는? 아. 그러면은? 위치를, 어, 위치 안 돼, 위치 안 돼. 상황을. 그의 아버지야. 이거는? 네. 어? 어, 후진 써야지. 이거 너의 지우개잖아. 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빠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유라기보단 관계 문제긴 한데 그거 후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것은 그들이 녹색인 암을 선망한다. 그거 아니지. 그거는 사람한테 왔던 거잖아. 위치. 위치. 오브 위치를 쓰도 되는데 여기가 빈칸이 보니까 그러면은 좋아. 벽이라는 말 안 써주잖아. Whose world이라고 써야지. Whose world. 뒤에 비용 비동사가 야 복수 아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의 문서 되는 거 봅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소비 재벌인 아플라를 얻는다. 아플라 여기 니까 한계기 때문에 후진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는 짐이 나에게 소개해줬던 그녀 소녀를 만났다. 나는 여자를 만났어. 근데 짐이 소개해줬어 나에게. 근데 누구를 소개해줬는지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목적과 관계되면서 who 아니면은 whom이라고 써도 돼.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사는 집이다. This is house. 내가 사는 요거 어? 점을 여기서 찍어버렸네요. 그러면은 아까 which I live in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라고 했지. in which라고 써줘야 돼. 그다음에 저는 벽들이 녹색인 방을 선호한다. He prefers rooms. 이걸 부인했지. Who's 그곳에 벽들이 walls are green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다음 장에 볼수록 볼 것을 찾으면 될까요? 볼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볼수가 좀 더 어려운 걸 나랑 하는 게 낫지. 그거에는 훈지 뒤에 주어를 써줬었잖아.
표시 포함도 아까 이렇게 표시 나는 도, 그 도시를 잊을 수 없다고 또 써봐. 잊을 수 없다. 아니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그거는. 나는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뭐 할 수 없네. 뭐 can't. 그 다음에 이제 잊어야 돼. 있는 거 써줘야 돼. 잊어버린 거야. 다시 포개. 아니 포개. 그 도시. 시티인데 그 도시야. 그렇지. 너 시티. 그 다음에 그렇지. 뒤에 저기 아니 뒤에 준 다음에 이제 저기 경시야. 이제 시너리 넣어주고 이제 아름다워. 경치가 아름답다. 어떻게 써야 돼? 시너리? 이제 그렇지. 위치가 따로 있고 시너리 뭐뭐는 뭐뭐가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문장 써주는 거야. 위치 말고 위치 말고 나는 그 도시에 잊을 수 없어. 그것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나는 그 도시를 잊을 수 없어. 그것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앞에 메리가 붙으면은 바로 그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남자다. 너 메리가 너 메. 걔는 표린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로 그 남자였다. He was the very man who knows Hyorin's secret. 그거죠. 정하니까 5번까지 일단 세개 봅시다. 자,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 도시를.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도시 소유격이다.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도시의 경치 이렇게 소유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도시. 희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생활이다. 매우 아름다웠어. 이렇게. I can't forget the city whose scenery was so beautiful. 예전의 경치가 아름다웠었고 나는 그걸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경치가 아름다웠던 것만 없고 제가 이제 못 잊어버린 건 지금이죠. 이렇게 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흥부는 자, 다리가 부러진 재비를 보살폈다. 흥부가 보살폈어요. 재비를.
그리고 그것 뭐지? 제비의 다리는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비의 다리다. 그렇죠? 이제 쓰는 그런 거네. 자, 행보는 looked after. 제비 한 제비라고 합시다. swallow. 그 다음에 그것의 다리가 leg is broken. 한 문장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5번에 그는 내가 어제 식당 그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요리사였다. 그는 바로 그 요리사였어. 그 다음에 내가 그 식당에서 봤어. 그를 본 거죠? 그러면은 그를 본 거기 때문에 그를 봤어. 그는 바로 그 요리사였다. 겹쳐야 돼. 그 다음에는 요거는 주고 He was the very cook. 그 다음에 내가 본 거죠. 그래서 who 아니면은 from 이렇게 되고 I saw 어제 바로 어제 그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yesterday. 요거는 목적형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이면 이거 진도 끝나요 여러분. 그래갖고 숙제가 이거 관계대명사 오늘 조금 숙제 빡셉니다.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오고 맨 뒤에 파이널 패스라고 있을 거야. 그것도 다 풀어봐요. 접속사 뭐지? 지금 저거야?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있고 뒤에 접속사 파트 있어요. 파이트스 1이랑 2요? 다. 이거 다 풀어보세요. 접속사 빼고. 접속사 빼고. 허용하는 지금 조사 오이 장유준하고 허용한 아까 얘기한 대로 학원 이곳에 지금